33층에 왔습니다. 저희 회사 사무실은 오피스텔 33층인데 꼭대기에서 바로 두 번째 이제 한층 아래서 뷰가 괜찮아요. 괜찮고 저희 회사 이름은 비전 크리에이터라는 회사고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글로벌 비전을 창조한다. 그래서 비전 크리에이터. 네, 제 꿈도 크리에이터.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짜자자잔. 아, 또 약간 댄스방 회장님. 네, 코스프레를 좀 하고 있고 올해 워낙에 메타버스로 엄청난 변화를 만들었던 젠슨 황. 우리 사무실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희 비전 크리에이터 사무실에는 딱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투자했던 기업들에 대한 로고 플레이를 하고 있죠. AT 주처 중국의 1등 P2P 카쉐어 회사, 한국의 카비라고 이제 자율주행 기술로 플립 매니지먼트하고 이오플로 상장했죠. 예. 인슐린 펌프, 로킷 헬스케어, 또 4차 산업혁명 바이오 프린터, 이걸 상징하는 회사고 한창 성장하고 있고 생체 나이 분석하는 메디에이지부터 쭉 해서 보면 이제 미국 상장하는 하이퍼파인 MRI 기기 회사 등등 많습니다. 헬스케어 쪽 좀 많은데 최근에는 또 여러분 많이 쓰는 그 네이버, 라인 이런 데서 쓰는 이제 이모티콘 생성되는 플랫폼 오지큐 회사 여기도 저희가 투자를 했고 제가 소속된 어스 얼라이언스에도 저희 투자를 했죠. 예. 좋은 회사. 네. 그리고 와이어드라고 또 인플루언서 기반의 쇼피파이 같이 커머스 회사 투자도 했고 되게 다양한 회사를 얼마 전에 우리 갔다 왔죠? 981파크, 모노리스 깍 하고 제가 막 카트 타고 온갖 괴성을 다 질렀던 기억하실 거라고 알고 여기도 그 돈투가 한다 했던 데죠. 그 로봇 회사. 네.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재밌고요. 저는 투자한 회사들하고 함께 성장하는 미국의 세코야나 글로벌 투자자들의 추구하는 방향대로 투자자와 어떤 창업가가 함께 동반 파트너로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꽉 채우면 아마 이사 갈 것 같아요. 그날을 위해서.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여기 거실 넓어 넓어 여기서 회의를 하고 우리 자체 회의도 하지만 이제 손님도 오시면은 좋은 뷰를 바라보면서 이제 자료 저기다 띄워놓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투자한 기업들 오면 여기서 뭐 같이 밥 먹으면서도 회의하고 일도 하고 또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도 이제 여의도에 사무실이 없을 경우에 여의도에 미팅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같이 일을 하라 이렇게 해서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구독자님들 그리고 우리 같이 스터디 멤버분들 이렇게 몇 분 모여서 여기서 의미 있는 또 이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공간이에요. 33층에 있으니까 이런 아름다운 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의도에서 이게 뻥 뚫린 뷰를 가진다는 거는 나름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야,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투자 수익을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제가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자, 턱걸이를 하죠. 미라클 모닝에서 했던 그 턱걸이 요즘에 줄었어요, 개수가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한다. 이 문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항상 의례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래서 요거는 한 다섯 번씩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둘. 딱 이제 90도까지. 넷. 자, 하나. 둘. 야, 진중국. 나 왜 그래? 아, 근데 배는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심심하면 앉아가지고 기타도 하는 거야. 묻지 마! 자, 여기까지. 그 얼마 전에 우리 조회수 많이 나왔어. 그거 기타 치면서 저희 부인께서 또 이제 객원 보컬리스트로 또 참여해 주신 영상이 있어요. 예, 클릭. 이제 드디어 일을 하러 오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죠. 예, 땀납니다. 예,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료 띄워놓고 일을 하고 방송도 여기서 이렇게 예, 이렇게 안녕하세요 돈투입니다 하면서 이제 DJ 돈투를 하는 거죠. 이쪽에 또 키보드까지 있어요. 이게 누가 보면은 이게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음악 평론가인지 편곡자인지 그래서 피아노 예, 되게
귀엽게 치고 있어요. 이건 안 들려드릴 거예요. 저는 제 이제 방에서 이제 운동과 음악과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투자 공부를 하고, 예. 가장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기 때문에 되게 저한테는 소중한 공간, 그리고 즐거운 공간이길 바라고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열심히 책도 보고 커피 마시면서 투자 공부도 하고 짬짬이 스스로를 위한 어떤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예, 음악과 운동이 함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보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끊임없이 스스로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연구개발을 신문에서 하기보다는 이제 깊이 있는 책에서 보고, 책도 저는 제일 선호하는 거는 이렇게 스타벅스라는 회사를 위해서 스타벅스 창업자가 쓴 어떤 자서전 같은 거, 섹터, 면역항암제 시대가 온다, 이런 섹터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는 책들,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 뭐지? 이게 왜 있지? 사실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이렇게 노자 자문록, 뭐냐면 투자는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동양 철학을 통해서 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있고요. 공포를 매수하라, 이런 마음이 사실 어디서 오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책에서 좀 이제 마음의 강함이 좀 길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 제 아지트에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 공간에서 정말 회사의 어떤 앞으로의 전략, 항상 저도 창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전 크리에이터라는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여기서 다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 돈이 되는 투자 운영자로서 어떻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더 양질의 정보, 그리고 좋은 메시지를 전달드릴까에 대한 구상을 하는 너무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아지트에 오늘 또 소중한 분들이 오시는데, 이 시간을 좀 더 뜻깊게 보내고 싶고, 그리고 저의 어떻게 보면은 좀 속살을 더 내보여 드리는 건데, 저한테 되게 의미가 더 큰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더 많이 소통하고 싶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댓글로 소통하는 것보다도 이제 사람끼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맞대고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고민도 함께 좀 나누고, 그럼 더 가까이 좀 거리를 좁혀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한번 보내볼게요. 네.